ADHD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. ADHD를 진단받은 남자가 있었습니다. 그 남자는 7살에 수영을 시작했습니다. 그 남자는 재능은 있었지만 감정 기복이 심하고 정신력이 약했습니다. 담당 코치는 그에게 강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켰습니다. 훈련이 끝나면 코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.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비디오 테이프를 보아라. 아침에 일어나서도 비디오 테이프를 보아라. 그 비디오 테이프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. 머릿속으로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하라는 의미였습니다.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는 출발대에서 수영장에 들어가 완벽하게 수영하는 모습을 슬로우 모션으로 상상했습니다. 손동작을 머릿속에 그렸고 수영장 끝에 손을 대고 터널에서 되돌아오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. 그는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은 채 경기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소한 것도 빠뜨리지 않고 머릿속으로 비디오를 재생하고 또 재생하였습니다. 이런 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도 부릅니다. 그렇게 훈련한 결과 실력은 점점 좋아졌습니다. 어쩌면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충실한 반복이 좋은 습관이 되었습니다. 결과적으로 그는 경쟁자들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고 올림픽에서 수많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. 이 남자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마이클 펠프스라는 수영선수입니다. 그는 악조건을 극복하고 목표를 이루어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작은 습관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밤에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용접봉을 밀어넣는 연습을 3번만 해도 1년이면 1000번이 넘습니다. 매일 밤 자기 전에 용접 동영상을 보고 용접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. 완벽하게 용접하는 모습을 슬로우 모션으로 상상해 보세요. 손 동작을 머릿속에 그리고 용융풀을 컨트롤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.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은 사소하지만 매일 반복된다면 좋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. 만약 이런 작은 습관이 스스로를 매일 1%씩 성장시킨다면 그것은 아주 작은 차이일 것입니다.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난다면 그건 믿기 힘들 정도의 큰 차이가 될 것입니다. 이미지 트레이닝은 여러분의 팔을 황금팔로 만들어줄 것입니다. 그 습관은 여러분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.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의사, 변호사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용접사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더 뛰어난 용접사들을 기다리는 곳들도 있을 것입니다.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황금팔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부터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지만 좋은 습관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예전에 좋은 글을 읽고 적어놨던 글을 제 마음대로 떠들어 봤습니다. 뭐 너무 틀딱 같았나요? 딱딱딱딱딱딱.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. 빨리 더위가 가고 용접하기 좋은 시원한 날씨가 돌아왔으면 좋겠네요. 바이러스도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고요. 오늘은 2020년 1사분기 때 올렸던 동영상들의 주요 장면을 복습하는 느낌으로 정리해봤습니다.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?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.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
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들에게 성장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